자,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름? 황진아고요. 47이요. 47. 뭐해?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판매? 있어요.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저희 부모님이 조금 가스라이팅의 어떤 그런 걸 당하면서 아버지는 최근에 돌아가셨고 사기를 당해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엄마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지금 빚더미에 앉아 계신 상황이에요. 어떤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거지? 작년 9월 무렵에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조그맣게 모텔을 인수해서 운영을 하시고 계셨는데 그거를 하시다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힘이 드셔서 이제 좀 내놓으려고 하다 29살 정도 되는 젊은 친구가 와서 내가 인수하고 싶다 하면서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러보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좀 자기 개인사 이야기도 하면서 집밥도 먹어본 지 오래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친분을 좀 쌓았던 것 같아요, 그 무렵에. 그래서 엄마는 이제 젊은 애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를 끌고 다니면서 신용을 좀 올려드리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중고차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핸드폰을 가지고. 근데 그게 신용 올려드리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뭘 할 수 있으신 분이 아니라서 그냥 신용을 좀 확인해보고 싶다. 아~ 네, 그래서 엄마가 보고 있는데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아, 뭐 핸드폰 갖고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믿고 맡긴 거지 뭐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중고차 대출은 거의 한 3,300만 원 정도? 네, 받아서 바로 되팔아서 현금은 가져간 것 같고 저희 엄마한테는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 금방 해결하고 없어지는 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한 10월 무렵에 또 이제 그 사람이 저희 엄마한테 이제 돈을 좀 요구했던 것 같아요. 투자를 좀 하시면 이자나 용돈벌이라도 하셔라.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데 힘드니까. 그리고 나서 어제 현금이 한 60여 차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아니, 모텔 인수는 안 하고? 네. 중간에 연락 안 왔어, 엄마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엄마가 이제 제가 저와 하나거든요. 또 근처에 가까운 데다 하신 게 아니라 모텔을 인천에서 하셔서 저는 남양주인데 극과 극이네 완전히. 네, 그래서 제가 가서 뭐 보고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걱정할까 봐 엄마가 말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아빠 이름으로도 카드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도 그럼 걔를 믿은 거네? 아버지가 약간 치매가 있으셔서 약간 그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이렇게 없으실 때 아빠가 손에 들고 있던 카드를 그 사람이 자기가 나랏돈이다, 나랏돈은 좀 빼서 잘 활용해서 써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현금 서비스도 받아서 쓰고 그걸로 자기 생활도 하고 뭐 이렇게. 얼마? 대출은 한 1,900만 원 카드로 그리고 1,300만 원 정도를 귀금속을 사서 되팔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그걸 잘 모르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계속 이게 막 돈을 누가 날 준다 그랬다 막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냥 아 치맥기 때문에 그러신가? 그러고서는 아빠 알았어 내가 지켜줄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많이 저한테 이상한 말을 너무 하시는 거예요. 뭐, 누가 나한테 돈을 갖다 준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막 물어보셔서 그냥 아빠한테 계속 아빠 왜 그래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내가 해줄게 막 내가 지켜볼게 내가 CCTV도 달아놨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집이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장롱 문이나 이런 걸 다 열고 다니시면서 문이 왜 이렇게 좁냐 나가는 문이 너무 좁다 침대가 자꾸 꺼지는데 왜 나한테 여기를 자꾸 누우라고 하냐 이제 엄마한테 막 그러셨었나 봐요. 그러다가 아마 베란다가 그 큰 문인 줄 알고 열고 자꾸 사고가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추락사로 아이고 그래서 아빠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제가 상속을 받으면서 카드 그 빚이 다 저한테 넘어오면서 아빠도 이렇게 당했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죠. 보니까 그게 다 그냥 사실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돈을 지금 이제 제가 그걸 다 이제 혼자서 감당을 하고 있어요. 얼마야 총? 이래저래 한 1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고소했어? 네. 어떻게 됐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지금 아직 고소한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되면 좀 빨리 이렇게 뭔가 경찰이나 뭐 이런 데 조치를 취했을 텐데 연락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주겠다. 줄 그런 거 있어요. 연락은 되는데 주겠다 하면서 이제 계속 전화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 하긴 하는 건데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돈이 없는 걸 갖고 본인 뭐 와이프가 임신 중이라면서. 없을 거예요. 없을 거고 내가 볼 때 이미 뭐 어디다가 쓰든 뭘 했든 뭐 다 했을 거고 지금 문제는 일단 그 아주 괘씸한 놈은 뭐 벌을 받아야겠지. 네. 아마도 본인은 상황을 지가 몇 달 동안 이렇게 그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낌새를 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조금 몰래 조금 빼면 아무도 모르고 그냥 쓱 지나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건데 갑자기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이게 네가 알게 된 거 아니야. 그지? 어? 네. 그러니까 본인도 그 생각을 못 한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거니까. 그럼 완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안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 지금 빨리 너한테 그 모든 돈을 다 주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어? 근데 뭐 다 썼다 그러고 뭐 모르겠다 그러고 나 들어가서 알겠다 그러면 뭐 그럼 이제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우리 저 진아의 가장 고민은 뭐야? 그냥 너무 죄송한 거. 지금 어머니는 누가 모셔? 혼자 계세요. 혼자 계세요. 혼자 계시면 되나? 근데 지금 그런 정도의 일을 겪고도 혼자 계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니? 또 없어요 아무도. 뭐가? 제가 이제 같이 그럼 니네 집에라도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엄마 싫다고 하시고. 아니 너 그 모텔은 어느 정도야 가격이? 네, 근데 모텔은 이제 처분을 해서 지금 아예 이제 없고요. 누가 처분을 했어? 엄마 명의로 되어 있었던 거라서. 얼마에? 저는 그게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어요. 엄마가 얘기를 안 해서. 근데 저기 진아야. 네? 오늘 참 마음에 상심을 가지고 여기 와서 참 너무 답답하고 이러니까 왔잖아. 근데 내가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 동딸이잖아. 네.
그건 아무것도 모르면 어떡해. 그 저 사기꾼은 엄마 옆에 가지고 가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걔는 니네 집의 상황을 다 파악하고 이랬을 텐데 넌 딸이잖아. 너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잖아. 이렇게 모르면은 응? 이 수습도 어려워 되게. 어머니가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래도 엄마 이러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엄마 내가 알아야 된다라고 어? 그런 거 하신다고 할 때 제가 계속 나랑 같이 하자 나를 불러달라라고 말을 했어도 제가 알고 있는 게 좀 그러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기꾼한테도 우리 딸이 이거 알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지금 이제 네가 해야 될 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첫 번째, 빨리 변호사 썼지? 변호사 쓸 돈은 없어서 제가... 자, 그러면은 지금 네가 한다는 거야? 네가 스스로? 네, 경찰서 고소도 제가 했고 그 자료들이나 이런 것도 제가 다 이렇게 뽑아서 경찰서에 제출하고 제가 일람표도 만들어서 경찰서에...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부터는 변호사분을 만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선 네가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절대. 내가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해서 안 돼. 그럴 무한한 성질의 일도 아니고 어? 변호사 쓰라고. 또 하나 어머니를 위한 플랜을 세워야 돼. 이제부터. 어머니의 지금 현재 자금 사정이나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거 네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 그걸 모르고 있지? 이런 일이 또 생겨 이제. 어? 한 번으로 안 끝나. 왜냐? 너무 취약하시잖아 지금. 네. 혼자 사셔 이제. 혼자서 그냥 사신다? 그 동네 소문 다 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와가지고 그런 똑같은 사기꾼들이 계속 붙을 거야 이제. 알아? 그리고 우리 그 여기 그 나이 젊은 사기꾼 천벌 받을 거예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한 사람 본인이나 본인 가족 눈에 정말 피눈물이 날 겁니다. 장담해요. 진짜 더 큰 벌 받기 전에 빨리 돈 만들어서 갚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와 봐. 제 받은 놈은 더 받게 해주고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지. 그게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이제 어머니 건강하실 때 그나마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해서 어머니 마음을 좀 열게 해줘. 알았지? 네. 물론 그동안 잘해왔겠지만 어? 더 신경 쓰고 계획을 잘 만들어라 이런 얘기. 그래, 들어가. 행복해. 네. 그래. 일단 아빠를 못 믿어준 것 같아서 아빠 미안하고 내가 꼭 엄마 잘 지켜줄게. 그리고 엄마 우리는 피해자니까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 죄책감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랑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 감사합니다. 또 한 번 힘내서 잘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아입니다.